펑 형님 되게 잘생기셨네요. 운전하시죠. 오케이. 스마트,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포츠 해야지 무조건. 시승차는 무조건 스포츠지. 어이없어. 은희 학사님께서 소나타 센슈어 스터보 모델을 운전하고 이 행사에 와서 지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3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은희 학사님은 차 알못이긴 한데 제 덕분에 뭐 여자치곤 차에 대해 잘 알죠. 그리고 제가 현대자동차 거의 모든 차량을 다 시승차를 가져와서 시승하게 해줘가지고 차 알못이지만 현대자동차는 운전을 안 해본 차가 없어. 그리고 그랜저 IG 전 모델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것 때부터 모든 그랜저 엔진별 라인업을 다 시승해본 아가씨의 차 알못 이야기. 지금 현재 제규어 XE를 패밀리카로 타며 포르쉐 박스타를 가끔 이렇게 타고 있는 은희 학사님. 아까 보니까 1등 엔진은 연비가 한 7점 얼마라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랬는데 연비가 좋진 않네요. 연비가 지금 현재까지 신의주행에서 8점인데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다. 파주한테. 뭐야? 아, 그랜저는 성공의 상징이고. 아, 연비 따위 신경 쓰면 안 되는 거. 연비 따위. 아, 그렇지. 연비 따위 그래. 지금 기름 핫도폰에 영향하고. 그렇지. 성공의 상징인데 어떻게 무슨 연비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 실수했다, 실수했다. 네, 그죠. 어때요, 차가? 지금 왔자마자 운전시켜가지고. 아, 그래? 운전대밖에 못 만져봤어. 이거 운전대가 굉장히 뜨거워서 다한증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핸들 열선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 핸들 열선이 전체가 물이 톡톡 젖을 수가 있어요. 아, 핸들이 그렇게 뜨거워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 겨울에 추위를 느낄 새가 없어. 여기 디스플레이 생긴 게 나는 너무 멋있네. 그랜저에 우주. 아, 길 운전 똑바로 안 하세요? 이거 요즘 고급차, 수입차, 독일차들의 보이는 그런 형상인데. 네네. 대세. 디스플레이도 엄청 널찍해. 요 가운데만 붙으면 그냥 벤츠 S클래스, E클래스 감출 것 같습니다. 뭐 정숙성은 뭐 당연하고. 어때요, 느낌이? 소나타 타고 왔잖아요. 네. 그거 탈 때랑 확실히 달라요. 달라, 확실히? 뭐가 이렇게 달라? 운전하는 그 느낌이 달라. 아, 그럼 내가 그 준준형 세단이 아닌 프레스티지 세단을 타고 있구나. 조향성도 다르고, 페달 밟는 느낌도 다르고. 조향성도 다르고? 그런 게 느껴져요? 당신 차 알못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멋쟁이니까. 그랜저 타는 성공한 멋쟁이니까. 그랜저 타는 성공한 멋쟁이요. 우리 은희 학사님께서 차를 이것저것 많이 타봤으니. 네. 또 어느 정도 여자로서 또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조금. 자동차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디자인은 사람마다 호불호인데 저는 딱 봤을 때 진짜 느껴지는 느낌은 현대가 정말 도전적이구나. 남을 막 따라가려 하지 않는구나. 여기 지금 길에 보이는데 실제로 길에서 처음 보는 저 테일램프의 간지. 아, 간지를 막 도로 위에 뚝뚝 흘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저게 테일램프 끝머리로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수입차들 저렇게 일자 테일램프 많은데 저건 뭐 트렌드니까 다 따라하는 것 같긴 한데 뒤에서 봤을 때 멋있어. 진짜 멋있어. 뭔가 달라. 그거 같아? 엑스맨에 나오는 눈에서 광선 나오는 사람.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실내도 기존 그랜저보다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여기 옵션들도 아까 설명 들었는데 너무 좋아. 여기도 깔끔해. 보여야 되겠다. 버튼이 너무 많아. 아, 근데 현대가 딱 눈에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게 직관적으로 잘 해놨어. 이 판은 소나타랑 똑같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 진짜 운전 너무 많이 해야 돼. 근데 왜 나를 시킨 거지? 이따 올 때 제가 할게요. 아, 알겠어요. 단점 어딨지? 단점을 찾아야 돼. 어서 찾아. 코치 잘 먹어. 어서 찾아. 뭐야? 이 그랜저에는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 한번 진짜 지금 열심히 단점을 찾고 있어요. 단점은 어딨니? 뭐 주행에 대한 단점은 뭐 오랫동안 타봐야 알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단점. 단점 계세요? 여기도 이런 공간이 있어? 이차 가격이 3.3 기준으로 아까 보니까 한 3천 중반 정도 하더라고요. 뭐 옵션 넣으면 좀 비싸지겠지만 3천 중반. 나 진짜 무조건 이거 타고 싶어. 수입차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입차가 뭔데? 골프? 아니면 뭐 유비틀? 유비틀도 이거보다 비싸죠? 그럴 수도 있지. 뭐 할인 받으면 싸지긴 한데. 근데 그 돈 주고 그렇게 조만한 소형 외제차를 탈 바에는 이렇게 옵션도 훨씬 좋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옵션은 진짜 나는 이 차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옵션은 너무. 차를 안 아, 차는 근데 옵션과 편의성만 보고 타는 건 아니지. 그렇다지. 근데 그게 주는 메리트.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줄 수 있는 메리트가. 그래도 어떻게 성공의 상징 그랜저를 어떻게 가성비라고 얘기하니? 외제차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가격에 탈 수 있는 외제차가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죠? 소형 외제차밖에 못 타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중고차를 탄다거나? 그것도 중고차도 소형.
뭐 아반떼급 이 정도밖에 못 하잖아. 근데 이거는 신차를 살 수 있다고. 나는 거기다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아기 엄마 입장으로서 뒤에 카시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훨씬 이게 더 메리트 있게 다가왔어. 제규어 XE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제규어 XE는 그냥 진짜 여기에 비하면 잽도 안 되지. 아 그래? 근데 가격은 제규어 XE가 지금 할인해서 싸긴 한데 우리 제규어 XE 그래도 판매가 6,100만원짜리에 옵션 많이 들어와서 이게 할인한다고 해도 이거랑 가격이 거의 동일하거나 제규어가 조금 더 비싸지. 제규어 비싸죠. 그러니까 왜? 설아 뒤에 카시트 태우면 나 여기 앞에 운전대 밑에 무릎 닿아요. 아, 저는 다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내님 좀 이쁘장한 수입차를 사주고 싶어서 산 건데 예전부터 계속 소나타 시승차 가져오면 소나타로 바꿔달라고 하고 제네시스 뭐 G70 가져오면 G70 바꿔달라고 하고 산타페 가져오면 산타페로 가라고. 그랜저는 살짝 자기에게 조금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충분히 내가 아가씨스럽게 멋지게 소화할 수 있어. 난 멋쟁이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지금 그랜저를 잠깐 타본 입장이지만 우리 은희 학사님께서 차를 여러 개를 타봤고 오늘도 소나타를 타고 온 사람 입장에서 승차감이며 뭐며 아무튼 뭔가 너에게 준 느낌이 너무 좋다.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그 수입차 팔고 진짜, 사고 싶다. 나 정말 그러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나는 외제차를 타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사줄 그 의지였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내가 타려고 사달라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난 이런 말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는 왜 외제차 사주고 욕먹고 있죠? 아 욕먹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진짜 그랜저 우리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뒤에 카시트가 있는데 대규가 뒤가 너무 좁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요즘 차 바꾸려고 엄청 고민하다가 또 제 욕심에 테슬라 3로 바꾸려고 계약은 했는데 소나타 보니까 소나타도 좋고 그랜저 너무 좋기는 한데 약간 우리 30대 중반의 나이로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약간 그랜저라는 게 약간 좀 40대 느낌이 좀 있죠? 제 생각엔 좀 그래요. 돈 조금 한 몇백만 더 줘서 소나타보단 그랜저가 낫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없으면 소나타도 충분한데 아 사실 아기 있어도 소나타 충분하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지금 타고 있는 차에서 여기로 바꾸는데 크게 무리되는 거 아니고 하지만 그 조금의 무리를 주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값어치가 너무 커. 그지. 예전에는 국산차가 뭐 수입차보다 뭐 안전도가 떨어진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뭐 국산차도 안전도도 뭐 충분하고 이 그랜저 안전도 충돌 테스트 내가 본 건 아닌데 뭐 좋겠지 그랜저인데. 그리고 옵션 너무 좋고 도로에서 타면은 내 생각엔 막 유니크하고 좀 특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요즘 국산차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그래. 그랜저도 오늘 보니까 뭐 디자인은 호불호 뭐 각자 느끼기 나름이긴 한데 나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우리 와이프님께서 너무나 진짜 차 1도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름 아내님께서 차에 대해서 덕분에 좀 많이 아는데 진짜 진심으로 아까 카메라 껐을 때도 스포일러 없어? 스포일러? 바꿔달라고 해. 스포일러? 디퓨저랑 스포일러. 버튼 누르면 뒤에 팝업 스포일러 위로 올라와. 스포일러 올라와? 응. 눈 팝콘 튀기는 거야? 응.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영상은 30대 거의 중반 아기 엄마가 보는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랜저. 거의 중반이라고 하지 말아줘. 거의 중반 아니야? 그럼 초중반. 뭐 영상 및 똥이고 뭐 별 영상 아니지만 30대 아기 엄마들은 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기 아빠도 참고할 수 있어. 그래 아기 아빠도 참고할 수 있다. 아기 엄마랑 같이 탈 거야. 아기 엄마 말고도 아기 아빠에게도 정말 최고의 차지. 아무튼 그랜저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거의 뭐 풀체인지 수준으로 나와서 문제이긴 한데 그랜저 IG 이거 전 모델 사신 분들 진짜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컷! 오빠 나 근데 진짜 진심인데 이거 차 너무 좋아서 대규어 팔고 이거 타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이걸로 바꾸면 안 돼? 훨씬 좋아. 너 형님도 돈 받았냐? 아니 같은 돈 주고 대규어 탈 이유가 없어. 야 대규어 좁아서 그렇지 탈만해. 그 좁은 게 너무 불편한데? 아니 그 넓다고 차가 좋은 건 아니잖아. 아 물론 그렇지. 넓은 데다가 기능도 좋고 운전할 때도 편하고 아 다 그냥 이게 안 바꿀 이유가 없어. 진짜 바꿀까? 아 차 너무 좋은데 그랜저 너무 안치 같아. 외제차 타면 보험료도 더 비싸고 유지비도 더 많이 들고. 근데 물론 오빠는 이게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이라서 싫다고 하는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 오빠 꼬시고 있네. 제규어 팔고 그랜저 바꿀까? 진짜 진심이야. 너무 괜찮지 않아? 오빠도 타봐. 그랜저 이름이 너무 아저씨 같아. 그러면 우리가 차 이름을 다시 지어주자. 뭐? 그 순이 그랜다이저? 아 그랜다이저 좋다. 오빠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그랜다이저 괜찮아. 근데 좀 여성스럽게 지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레이스. 그레이.. 어 그레이스 괜찮다. 나 그레이스로 바꿔줘. 그레이스로 바꿔줘? 그전보다 그레이스가 난 거 같아. 오빠 진지하게 생각 좀 해줘. 아 진짜 진지하게? 어 레알이야 레알. 레알이야? 어 아니
야, 기껏 수입차 사줬는데 자꾸 왜 백화점 바꿔달래. 아, 수입차 이제 다 괜찮아. 근데 수입차 나 진짜 필요 없고. 어머, 더 훨씬 좋은 사양의 국산차가. 잘 들어봐. 나 그랜저 사줄까 파나메라 사줄까? 파나메라. 된장이야 진짜. 커피나 먹으러 가자. 지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3.3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뭐 시승을 오래 하진 않았고 한 20km 정도 했는데 약간 시승하고 차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뭐 설명드릴 순 없고,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이 막 크게 바뀌진 않아가지고 일단 타보니까 그냥 진짜 차는 그랜저 IG때나 뭐 지금이나 이렇게 크게 다른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 터보를 타고 이 행사에 왔고 지금 소나타 센슈어스를 타고 있는데 진짜 소나타랑은 많이 다릅니다. 소나타 소나타고 그랜저는 그랜저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그 부분은 하체가 이 노면을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 출력도 뭐 충분하고 편해요 되게. 풀체인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시승에 대한 느낌은 뭐 기존 거랑 크게 뭐 다를 게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실내나 디자인 외관이, 아 왜 이렇게 운전을 하실까, 실내나 디자인 외관이 너무나 많이 변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뭐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하긴 했지만,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관과 내관이 아니라 진짜 잘 가고 잘 서고 운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변하지 않은. 그랜저 IG도 뭐 워낙 뭐 좋았으니까 시속 한 500으로 달려봤는데 500은 오버하고 좀 200 넘게 달려도 차가 이렇게 불어나무치진 않았는데 풍절음이 정말 심하다. 뭐 IG 때도 똑같지만 풍절음이 좀 심하다. 그리고 이건 뭐 동일한 거지만 시트 포지션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너무 높다라고 느껴지네요.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좀만 더 이렇게 낮췄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물론 뭐 제 입장이지 뭐 그랜저를 타시는 연령층들은 뭐 40대 이상이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뭐 시트 포지션 높이에 그렇게 많은 중요도를 보진 않을 텐데, 아무튼 저는 뭐 시트 포지션이 좀 생각보다 높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이제 옵션은 진짜 막 뭐 자연의 소리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뭐 자율주행 시스템도 많이 강화됐다고 하고, 가격 대비 옵션은 진짜 그 단어 한번 써보고 싶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 맞나 이다다가? 네. 타협이 불가능해. 옵션은 가격 대비 옵션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직 짧게 타보고 하는 얘기 때문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계월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